안녕하십니까. 파워앤돌핑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야, 제가요, 우리 집안에 둘레길에 갔는데 진달래 꽃을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반가웠고 행복했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 되시고요. 우리 뒷산에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 5월 되면 더욱더 아름다운데요. 아, 소나무, 잣나무도 있고 또 아카시아 꽃도 많이 피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오늘 당신께 정말 좋은 행운의 선물. 와우, 이거 두 개 둥지를 보셨나요? 한 나무에 두 개, 세 둥지. 저는 생년 처음 봤어요. 시골에서 한 개씩밖에 한 나무에 안 없었거든요. 오늘 이 세 둥지를 보신 분들은 행운이 올 겁니다. 와! 당신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 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청자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건강도 좋아질 겁니다. 당신은 하고자 하는 일이 슬슬 잘 풀릴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욱 건강웃음TV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야호!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셨죠? 좋은 글을 함께 공유합니다.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아라. 미워한다고 소중한 생명에 대하여 폭력을 쓰거나 괴롭히지 말며 좋아한다고 너무 집착하여 곁에 두고자 애쓰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증오와 원망이 생기나니 사랑과 미움을 다 놓아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너무 좋아할 것도 너무 싫어할 것도 없다.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두 가지 분별에서 온다고 해도 마음이 아니다. 늙는 괴로움도 젊음을 병의 괴로움도 건강을 좋아하는 데서 오며 죽음 또한 삶을 좋아함, 즉 살고자 하는 집착에서 오고 사랑의 아픔도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사람의 괴로움도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이렇듯 싫은 것만 없다면 괴로울 것도 없고 마음은 고요한 평화에 이른다.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돌처럼 무감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사랑을 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고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이 그곳에 딱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별의 괴로움은 시작된다.
아주 신기하고요. 샥 올라가는데 와 저도 이런 게 갖고 싶었거든요. 촬영도 이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비롭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드론을 한번 띄워보신 분 있나요? 조종을 해보신 분 있나요? 야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취미생활로 이거 하신대요. 이 청년분은. 아 그래서 새로운 걸 처음 봤습니다. 오늘 진달래도 처음 보고 또 한 나무에 새 둥지가 두 개 있는 것도 처음 보고 드론도 처음 만나고 진달래는 올해 처음 봤단 얘기예요. 다른 거는 머리털라고 처음 보고 그래서 이거 잠깐 띄우는 거 보고 다시 좋은 거 읽어드릴게요. 이거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얼마 줬냐고 물었더니 한 30만 원 줬대요. 그러더니 근데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나도 돈 벌어서 사야지. 그래갖고 우리 구독자님들 위에서 촬영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요. 자, 지금 준비 시작하려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한번 조금 나오는 거 괜찮죠? 어머, 안 보이네 이거. 끝도 없이 올라가네. 와, 똑바로 올라가는구나. 이게 지금 신기하죠? 너무 밝아갖고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얼마나 있어요, 보이네. 위에서? 야, 20분 정도 있어. 20분 정도 오래 있네. 네, 맞아요. 이렇게 막 우리 그 이동은 안 하네. 아, 제가 이동하면 돼. 여기서 조종을 해야. 여기서 이동하면. 이동하는구나. 오, 저기서 저렇게 갖고 촬영도 한다면서요? 네, 지금 찍고 있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메모리 카드가 깜빡하고 안 꺼가지고 찍을 수 없고. 그렇구나. 아, 나도 대중이 저거 살라고 그러는데. 얼마짜리를 사야 돼요? 이거 근데 처음에는 이게 조정하는 법을 좀 익혀야 돼서.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 20만원짜리를 시작하고, 나머지 나중에 좀 제대로 된 거 하려면 100, 200은 써야 돼. 아, 그래요? 네. 내가 유튜브 방송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것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이게 소리 녹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네. 지금 조종하는 거예요? 네. 보이나 모르겠네. 다른 거죠. 오, 와 멋있다. 어머야, 신기하다. 사람들 막 하는 거 찍을 수 있고. 운동하는 거 네. 위에서. 어머나 좋다. 어머 나도 필요하겠네 이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나 보다. 아, 저 그냥 취미로 사봤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갖고 이렇게 찍어갖고 뭐 그 유튜브 올리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개인 소장. 아, 개인. 네, 네. 네, 신기하죠.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고 미움이 오면 미워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한다.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 따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 이것이 인연을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는 수행자의 걸림 없는 삶이다. 사랑도 미움도 놓아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수행자의 길입니다. 업정 스님 수행입니다. 너무너무 글이 좋아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업정 스님 아시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5번 이상 해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살고
감사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날씨가 추운 스웨덴, 노르웨이 사람들은 집안 가구 인테리어에 신경을 써서 가구 집 디자인으로 유명해요. 날씨가 추운 곳에 사는 이태리 사람들은 옷, 신발, 가방 등 외모에 신경을 써서 사람들이 잘 아는 명품들이 그곳에서 많이 나오고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해민 두 손 모아. 글입니다. 어느 시골에 한 탐방촌에 한 소년이 친구들과 놀다가 아름다운 보석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버지 같은 사람보다는 이런 호롱불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자 소년이 바람만 불면 쉽게 꺼지잖아요. 전 언제나 밝게 비추는 보석이 좋은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아들아, 보석은 태양 아래서만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잖니. 보석도 좋지. 하지만 호롱불은 비록 약해도 이 세상이 어두울 때 몸을 태워서 세상을 비춰주니 호롱불 같은 사람이 더 귀하잖니. 앞으로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호롱불 같은 사람이라 한답니다. 시청자님, 우리도 호롱불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요. 우리 시청자님들 항상 웃으면서 진달래도 보고, 오늘 둥지가 두 개 있는 나무도 보고, 참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도 기분 좋지요? 아, 너무 신기해요. 전 처음 봤어요. 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웃으면서 살아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웃음치료 운동해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평생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십니다. 천연 엔돌핀을 만들어내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요, 우리.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복을 따따블로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